제철 과일인 수박이나 참외가 나오고는 있지만 가격표를 보면 비싸서 선뜻 바구니에 넣진 못하는데요. 이렇게 값비싼 국내산 과일 대신 망고스틴이나 키위 같은 수입 과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망고스틴과 키위가 진열돼 있습니다. 보기 드문 수입 과일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꼭 국내산은 아니어도 되고 그냥 오렌지나 키위처럼 요즘 가격 내린 것들 좀 많이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최근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망고스틴과 키위 등 수입 과일의 관세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곳 대형마트의 뉴질랜드산 키위 매출은 63%, 태국산 망고스틴 매출은 41%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에 들어간 체리도 작년보다 4배 이상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내산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제철 과일인 참외는 1년 전보다 45% 비싸고 수박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수박하고 참외를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비싸서 일단 할인하는 품목들 보고 있어요. 다만 최근 들어 생육이 호전돼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할인 행사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수입산 다변화 등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